전 세계에서 한 역사의 피를 그은 로버지 프로게이머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기 소개해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는 뭐 스트리머 류이라고 합니다. 지금 머리만 봐도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높은지 지금 체감이 되시죠? 일단은 류재웅님하고 저랑 좀 비슷한 점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같은 인천 출신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끝났고 대박인 게 군대를 같은 공군 나왔어요. 맞아. 저가 710국이고 제가 이제 740국. 그 심지어 고등학교도 근처에서 나왔어요. 마음대로 만져주세요 머리. 네, 삭발해도 되고. 아니. 여기 오면 국물이 있어요. 이거를 셀프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아, 셀프는 좀. 소면 보시고 하나, 둘, 셋, 웃자. 그러면은 이제 그에게 머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앞머리 올리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전 상관없어. 어디 보자. 두상은 굉장히 그래도 예쁘신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숙였을 때 정수리가 여기에 있는데 바깥으로 퍼지면서 얼굴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머리를 한번 시원하게 펴볼게요. 어떻게 되나? 우와! 머리 엄청 길어, 친구들! 장발 될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MBTI는? ISTP. 저는 그거 몰라요. 잘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 믿지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음식은 킹크랩. 랍스타! 랍스타 말고 킹크랩. 뒤지게 큰 거. 그러면 뒤지게 큰 그 딱지에다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합니까? 밥 비벼 먹으면 진짜 죽어요. 그러면 오버워치는 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오버워치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좋아했다? 네. 그때부터 FPS에 관심이 많았어요? FPS만 했었어요. 아, 그럼 집에 있을 때도 쉴 때도 그냥 게임을 해요? 요새는 잘 안 하고요. 작년 초 조금 넘어서부터는 이제 술 마시는 걸로. 소통하면서 술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네. 요즘에 또 그런 방송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어색해요? 아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어색하지?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만난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나만 그런가 봐. 보는 분들도 별로 안 불편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약간 알랐거든요. 근데 오늘 잘생기게 그냥 더부로 해가지고 류재웅 씨가 댄디하게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조금 도시적이고 날카로우면서 와일드하게 오늘 페이드 포마드 넣어주려고 했는데 팬들이 안 좋을 것 같아. 아, 팬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갈고리 수집가. 잘못 말한 거예요? 아, 지금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래. 제 말뜻이 그런 말뜻이 아니란 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편하지? 류재웅님이? 아, 나랑 잘 어울려. 아니, 왜냐면 사실 이따 내가 머리 필 때 할 게 없어. 그때 먹으면은 그것만큼 개꿀인 게 없거든. 여러분들 파마하면서 맨날 개지로 하잖아, 미용실 가면은. 그때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서 대화 소통하고 술 한잔 먹는다 생각해봐.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너무 좋아! 지금 머리가 나왔거든요, 벌써? 하루가. 네. 생구면 돼요. 나 솔직히 근데 그 생각도 했었어요. 영화 혹시 스타이즈본 알아요? 그 스타이즈본 남자 주인공 머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았어. 그게 좀 반장발인데 브래들리 쿠퍼 머리가 이렇게 넘겨져가지고 이게 웨이브가 조금 있는데 진짜 얼굴 많이 타거든요? 인정하시죠? 와... 머리 끝났는데 할 거 없는데? 뭐야 이거! 가세요 그냥! 근데 우리 나이가 이제 곧 서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학생처럼 이렇게 덮는 머리 해가지고 앞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눈썹 살짝 보일랑 말랑 하면은 평타적으로 예쁘긴 한데 그 머리는 좋아하긴 하지만 존중은 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존잘에 평범한 머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는 해. 잠깐만. 쌍가마시네요? 쌍가마 아닐 텐데? 쌍가마야! 그 브로콜리 머리를 가리고 있었어! 쌍가마 안에 이어져 있어, 친구야 둘이. 어? 야, 이 쌍가마 붙어있네. 이거 진짜 축복인데.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쌍가마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커트만 해놓고 나면 머리 이렇게 빡딱 서요. 그럼 우리 귀 파보고 한번 느낌 봅시다. 자, 여러분들 시원하게 파볼게요. 일단 지금 귀를 팠잖아요. 지금 어때요? 머리 내리고 싶어요? 올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올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앞머리를 잘라볼게요. 우리 류재영님 같은 경우에는 펄을 안쪽으로 넣어준 인컬보다 인컬과 아웃컬이 동시에 들어가는 스왈로우 스타일로 머리 하잖아요. 휘팸이 생기는 그런 게... 진짜예요. 오케이. 체중 컷인가요? 체중 컷이냐고요? 진정한 체중 컷은? 이거지 이거! 어? 남자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좋아하는 앞머리 길이감이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남이 볼 땐 답답하지만 내가 하실 때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앞머리 느낌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심심한 머리를 달래줄 포인트 펌! 새우 한 마리 더. 자, 여기요! 아, 진짜 이거 안 올릴게요. 가자. 떨어져. 이거 뷰티 방송 아닌데?
그냥 있잖아 머리만 해놓는 포크 뷰티 술방송 맞아. 아 잠깐만요. 다운 펌을 할 때 알맞는 머리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15mm를 기준으로 둬요. 그래도 최소한 1.2cm 넘어가야 머리가 예쁘게 눌립니다. 그리고 긴 얼굴형의 다운 펌 괜찮나요? 하시는데 긴 얼굴형에는 원블럭의 다운 펌이 나을 수도 있어요. 관자놀이가 많이 들어가신 분들, 짱구가 아니라 옆에가 많이 들어가신 두상 같은 경우에는 원블럭의 다운 펌을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댄디 스왈로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모르겠는데? 뭐가 변한 거야? 하겠지만 뭔가 느낌 살짝 오지 않아 여러분들? 뭔가 느낌 살짝 올 텐데? 지금 일단 분위기는 어때요? 머리 스타일 너무 좋아요. 평범하지 않죠? 자 이제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는 이걸 발라야 끝판 아니지 진짜. 자 봐봐요 좀 질감 어때요? 요 정도가 가장 부담스럽지 않고 살짝 촉촉하면서 지켜주고 싶지만 귀여운 남자의 더티 섹시.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해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이걸 좋아하는지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나도 모르겠어. 혹시 메이크업 해드릴까요 살짝? 왜냐면 오늘 하고 그냥 자고 가면 돼요. 아 너무 좋아! 고개 위로 올리시고 인디어 족장 원, 투. 눈을 위로. 눈을 위로 하는 이유는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함. 많이 두드려주라. 두드릴수록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자 손 정리. 자 이제 그 중요한 머리 컬러가 아직 빨리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갈색으로 눈썹을 약 올려줍니다. 어떻게? 요렇게. 와 대박. 다듬으니까 한 번에 나가지. 눈썹의 중요성. 이제 여기다가 눈에 음영 넣어주기. 근데 지금 캠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눈에 직접적인 포인트 음영 들어갈게요. 와 음영 들어갑니다. 미쳤네. 붉은기. 그리고 메이크업한 느낌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를 뿌립니다. 물광 붙여야 돼. 끝. 끝. 이제 애프터 찍자. 어깨 피시고. 네 앞에 보실게요. 오케이. 아,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놀래냐면요 놀라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실화냐 이거? 됐다! 사진 마지막으로 좀 띄우고요 네, 이제 마무리 찍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유재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와 갈게요. 빠이빠이. 안녕. 끝. 너무 좋아.